오늘 시장 상황들에 대한 흐름들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팀장님, 예, 그냥 휴일이라서 그럴까요? 휴일 3일 연휴 앞두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좀 괜찮아질까요? 아, 너무 이게 지금 지수에, 물론 비추세 구간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냥 마냥 이렇게 그냥, 저런가 보다 그러기에는 또좀 규모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가 몇 포인트죠? 2200선 전으로 왔다 갔다. 2199. 2200포인트면 높을까요? 낮을까요? 최근 그죠? 들어의 지수 수준이에요, 그냥. 네. 왜 그걸 가지고 또. 아니, 근데 종목으로 보면은 심장이 정말 쫄깃쫄깃해요, 팀장님.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고 하고 중국이 연초 대비 30% 넘게 급등을 해버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큰 거죠. 따져놓고 보면. 그런데 그두 나라 간에, 그다음에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 좀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저희 취재원 연구원이 계속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네. 부분이야. 그러니까 기업 실적. 기업 실적 쪽이, 작년 연말만 해도 214조, 210조 원대였었는데, 지금 뭐 그러니까 165조? 그게 많이 내려갔죠. 근데 이제 예. 어제 그저께 살짝 오늘 살짝 올랐어요.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반도체 빼놓고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던데. 반도체를 제외하면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게 뭐 근데 반도체가 너무 커요. 그렇죠. 비중이. 예. 그러니까 실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실적이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실적 발표했는데 별로 안 좋아. 그래. 뭐 그런 거지 뭐라고 하면서 매물이 나왔고. 미국은 실적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발표하는 것들 보니까 예상보다는 그래도 좋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거든요. 전년 대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담을 갖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뭐 예상보다 좋으니까 서프라이즈율이 거의 80% 가까이 되니까 거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줘서 사상 최고치. 중국은 또 다르죠. 계속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썼고 4월 1일부터 나왔던 거 증치세 감면했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이나 이런 쪽이 살아나야 나중에 수출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괜찮은데 네. 그 전까지는 부담인 거죠. 좀 느리다는 거네요. 방향성이 그렇죠. 같을 수는 그러니까 있어도, 각 예. 나라별로 특징들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과 중국과 우리나라의 그 차별화가 좀 이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또 나오고 있는 게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 그 가운데 업종 내에서도 그 업종 내에서의 종목의 차별화도 상당히 같이 그렇죠. 오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만큼 시장이 방향성을 잃은 상황에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뭐 물론 이제 파월 연준의장이 덜 비둘기적인 그러니까 뭐덜 비둘기적이나 뭐 아, 매파적이나 그러면은 그죠? 팀장님께서는 매라고 보시지는 않는 거예요? 매 기준점이 어딜까요? 그러니까 그 보니까 그 얘기를 인터뷰한 거 그거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물가가 이처럼 추세적으로 낮아지면 금리도 인하할 수 있다라고도 언급을 했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가요? 그렇게도 얘기도 했다는데 근데 그러면 문제가 예. 뭐냐면요. 그 일시적인 요인이고요.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연말로 가면 갈수록 국제유가가 YOY로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물가 상승하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연준도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수가 없어요.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향후에 높아질 수 있는 여건들이 질비한 상황에서는 파월 연준의장은 그대로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하든가 말든가 뭐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연준 입장에서는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지표대로 간다는 얘기군요. 당연하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오늘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어요. 고용보고서에서 상당히 좀잘 나오겠죠, 여전히. 근데 이제 물론 지난달보다도 비농업 고용자 수는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고용 지표들 그 다음에 뭐 다음 주에 오늘 또 통화정책과 관련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컨퍼런스가 있어서 거기서 발언들도 많아요. 다음 주에 연준 위원들 거기다 파월 연준의장 발언도 또 있어요. 아, 계속 통화정책 그래 발언이 버리면 나오는구나. 예. 시장 입장에서는
이거 뭐 방향성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4월 말부터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 뭘까요? 달러 환율. 네, 네. 달러 환율은 결국 달러화의 흐름, 그 다음에 경상수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음 주에 발표 있죠? 우리나라 경상수지. 예, 그런 것들, 많은 것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170억까지 올라갔어요. 네. 이래버리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방향성이 없는 가운데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라서 막 움직이면, 외국인 선물 막 움직이면 기관들은 거기 따라가서 프로그램 매매. 그자들은 가만히 있더라도 프로그램 매매가 프로그램 같이 매매로 따라가죠. 이제 움직일 수밖에 네. 없어요. 시장은. 예, 그러면서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낙폭은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중립적으로 보고 싶어도 현재의 환율 상황을 보면은 좀 부담스러운 거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의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까지 이어진 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